네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라이너입니다. 네, 라이너와 함께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스토리 정리 드레노어의 전쟁 군주. 네, 오늘 6화가 올라가야 될 시간인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. 네, 제가 제 그 다른 공지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많이 제가 많이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6월 요번 주 주초부터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요번 주 드레노어의 전쟁군주 스토리 정리는 제가 애석하게도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요. 여러분, 그 한창 재밌게 보던 건데 연재가 끊기면은 많이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요.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아무튼 다 써놓고 뭐 하긴 했는데 제가 좀 지금 내용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를 쉬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드군 스토리 정리로 할 거고요. 지금 제가 되게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앞으로 방송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그거는 저하고 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놈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개인적인 괴로움이 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차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혹은 제가 이제 뭔가 생방송 같은 걸 그만둔다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상황인데요.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콘텐츠들은 절대 잘리지 않을 거예요.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드레노의 전쟁군주 스토리 정리라든지 제가 지금 모금을 받고 있어요. 아제로스 연구소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제 나름대로 개발하고 컨셉도 잡아놨는데 그런 것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대신 이제 뭐 탈 것과 같은 그런 콘텐츠들을 제가 지금의 어떤 상태로는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어쨌든 뭐 그 외에 라이노 삐삐라든지 걸어서 해잘까지 같은 콘텐츠 그리고 와우를 할 수 있는 제가 그 진행하고 있었던 콘텐츠들은 모두 완벽하게 여러분들께 책임감 있게 끝을 보여드리는 드레노어의 전쟁군주 스토리 정리 이후에는 이제 와우 스토리 정리 리파인 버전 네 그런 부분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동영상 업로더로서 라이너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러면 제 개인적인 괴로움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, 이번 주에 드레노어의 전쟁군주를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요 얘기만 하면 되는데 좀 쓸데없이 얘기를 했네요. 왜냐면 이 영상 길이가 너무 짧으면 또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. 제가 참 어쩔 수 없는 유튜버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렇게 못 올린다고 올려들어서 죄송합니다.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드레노어의 전쟁군주 스토리 정리 6화로 6화 내용 풍성하게 좀 더 퀄리티도 신경 써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주만 기다려주시고요. 아마 제가 얼른 회복하면 다음 주부터는 그 와우 연대기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, 다음 편에서 다음에는 이런
공지 영상 대신에 본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네, 주말 잘 보내세요. 안녕히 계십시오.